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지만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았던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큐레이션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반면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큐레이션이란 말은 보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더군요. 과거에는 사회기반 시설의 책임자를 의미하기도 했고 목사가 신도를 영적으로 큐레이션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피는 큐레이터가 등장한 것은 바로 16세기입니다. 이때 부유한 수집가들은 호기심의 방 또는 분덕하머라는 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 두 단어는 영어나 독일어일 뿐 의미로 본다면 같은 뜻이더군요. 아무튼 부유한 수집가들은 여러가지 물건들을 갖다 놓았던 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을 관리하고 보살피던 사람들이 바로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개인들의 수집 규모가 커지면서 한 대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 바로 영국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큐레이터의 신분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원래는 박물관에서 유물과 그림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19세기가 되면서 개념 미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때 특이한 예술품들은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큐레이터는 이렇게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말은 잊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미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상은 이미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제외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수많은 회사들은 큐레이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도 하고 심지어 관련 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도 드물다는군요. 그렇다면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 기업을 짚어볼까요? 우선 애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만들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앱스토어의 성공이 큐레이션 전략 덕분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애플은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애플은 북램프, 스웰, 비츠 일렉트로닉스까지 인수했다고 하는군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거대 기업인 블록버스터를 누르고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성공 전략도 큐레이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제안해주는 시네매치라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입니다. 넷플릭스에는 현재 76,897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존재합니다. 우선 큐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박물관을 생각해볼까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800만 점의 소장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시되는 것은 그 중에 1%인 8만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8만 점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모두 관람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큐레이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브랜드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구나 갖고 있다면 그 가치는 희석되고 말 겁니다. 당연히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만들 것인지도 큐레이션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라리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오히려 줄였다는 것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더군요.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단순히 책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저자와 주제 중에서 선별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큐레이션의 영역은 이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와인의 세계도 복잡해지면서 반드시 큐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커피 산업도 큐레이션이 지배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큐레이션을 미술관 큐레이터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큐레이션은 왜 시작되었는가? 각 산업에서 큐레이션 열풍이 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많다. 새삼스럽지만 정보의 과잉부터 살펴볼까요? 하루 산출되는 정보의 양은 2조 5천억 메가바이트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인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2만 3천만 권의 도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데이터로 환산하더라도 페이스북에 하루 동안 쌓이는 데이터량의 2%도 안 된다고 하는군요. 다음은 소유의 과잉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과소유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든지 더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통 물건이 적은 가정에서도 방 3개에는 2260가지 이상의 물건이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물건이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털린 역설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할의 과잉입니다. 현대인은 한 번에 너무나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업무 시간은 더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큐레이션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간단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은 큐레이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책에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서 벌어지는 선택의 독재, 그리고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내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였습니다.